머리만 약간 좀 어렵게 가고만 몽크의 젊은이 기분 나. 이런 데 나올 필요 없잖아. 이런 데 나올 필요 없잖아. 어벤져스 스피링 알아요? 아. 엄마의 소리를 피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진짜 아주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김구라 아들 김동영 군과 홍진경의 딸 라엘이의 긴장감 넘치는 상식 대결 현장입니다. 드디어 그 빅매치가 성사가 됐네요. 이야, 진짜 이게, 세계 대결. 둘이 지금 띠동갑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. 라엘 씨 몇 살이죠? 12살이에요. 제가 24입니다. 한 바퀴 돌았어요. 학부모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그동안 제가 좀 많이 실추했었던 저의 이미지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다. 네. 이런 다짐으로. 아, 그건 인정하는구나. 엄마 이미지가 바로. 주인님. 리얼리에서 애들이 빠지면 안 돼. 보니까 따님이 맞습니다. 예. 아니 상대편 학부모랑은 사이가 좀 원만합니까? 아직 김구라님. 네. 그동안 많은 무시를 좀 당했어요.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이 서륙을 갚도록 하겠습니다. 한 문장을 제대로 발음하실 수 있습니까? 우리 선수들의 각오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의 서륙을 풀어드릴게요. 그래도 아버지가 네. 똑똑한 개그맨으로 유명하신데 너무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과일 이름 다섯 가지를 영어로 대세요. 나 먼저 정답! 뭐야? 라엘? 애플, 바나나, 오렌지, 망고, 워터멜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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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수요일을 영어로 쓰시오. 수요일이 뭐였더라? 와, 장난 아니다. 라엘 바로바로 자, 정답! 아니야, 아직은. 아, 라엘 씨 진짜 잔인합니다. 진짜 악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정답을 들어주세요. 웬즈데이잖아요, 웬즈데이. 웬즈데이. 오! 정답은? 이거 누구 잘 모르... 아니, 누가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. 라엘이 맞아? 라엘이 승! 예! 뭐야? 웬즈데이. 오, 중간에 D가 들어가네? 당연하지. 웬즈데이면 N이 먼저 아니야? 저도 N인 줄 알았어요. 저도 제가 정답인 줄 알았어요.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철자예요.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? 와... 조선을 건국한 왕은 누구일까요?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솔직히 동영군이 유리해요. 왜냐면 드라마로 너무 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. 아! 정답을 공개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아! 역사 쪽에서. 정답은 이성계였습니다. 이성계. 엄마, 왜 드라마 안 보여줘? 왜 철인 왕후 안 보여줘? 철인 왕후를 왜 안 보여주냐! 엄마다, 엄마다, 엄마다. 전국에 계신 학부모 여러분, 사극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요.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은? 근데 이름을 몰라요. 저기 있죠? 홍준경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. 가슴에 붙인 저 마크를 본 것 같은데 아, 큰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. 자, 한글 기준으로 다섯 글자예요. 따다따다신데? 공개합니다! 아... 자... 저는 그냥 암스트롱. 난 강하다. 닐 암스트롱! 아니 왜 저기에 닐 안 썼어? 우리나라 국보 1호는? 이야, 이거 헷갈리죠. 나고 1호. 나 썼어, 알아. 우리 국어쌤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. 이걸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. 역적이다. 일정이다. 불확지다. 불확지요? 정답을 공개합니다. 자, 김동영 씨. 풍림정음도 일리가 있어. 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? 바디랭귀지 할 거예요? 정답은 남대문이었습니다. 아, 남대문이구나. 자,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누나 왜 그러냐?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나 알아. 나 알아 나왔어요. 나 알아. 3, 2, 1. 와! 우승부? 아, 저 어디까지 지금? 동영군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라엘 양이 앞서고 있어요. 저는 여기 세 명한테 보여준 거예요. 저의 비선을 제압한 거예요. 무슨 소리야, 쟤 지금. 성적이 형편없는데. 1점 차로 좁혀들고 있습니다. 오대사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. 한 문제. 라엘아, 이거 기도하면 뭐가 나와? 제 수호천사가 돌아갈 거예요. 좋습니다. 수호천사가 누구죠? 제 수호천사요.
미소 천사요? 누구예요? 아자르, 아자르요. 최씨 아자르 선수가 미소 천사. 홍진경 씨도 풀었던 문제예요. 엘리베이터에 4F 아, 라고 표시가 돼 있죠. 네. F의 약자는 홍진경 씨 같이 적어주세요. 이거 했던 문제예요. 다 적었습니까? 아, 저 이거를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? 그래, 영어 자신 있어? 공개합니다. 어? 어? 아,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? 플로어. 나 지금이 아니라 하지 마. 나 지금 이런 기분 아니란 말이야. 초등학교 5학년 라엘 양에게 24살을 먹고 패배하였습니다. 라엘 양 승리! 아까 핸드폰 케이스 하나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 사줄게. 예스! 네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살렸다, 라엘 양. 예! 일단 라엘 양 너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. 괜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.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. 아니죠, 아버지 때문이죠.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해가지고 제가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어디 가서 겸손하겠습니다. 아버님의 심경을 직접 전화 연결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여보세요? 어. 홍진경 씨 딸 라엘이하고 동영군하고 붙었어요, 문제로. 아니요, 근데요. 근데 지금 지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학교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아, 네. 그렇기는 한데 이제 국부 1호를. 홍진경 씨가 거기 네. 캐스팅된 이유가 뭡니까? 저는 여기서 그나마 좀 제일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나마란 표현 자체가 네. 스스로 본인을 잘 드러낸 거 아니에요? 기분 안 좋아 지금. 아니 그게 아니라 남창씨 우리 공연이 이렇게 있는 게 글쎄요 본인이 뭐 그런 말 자격은 안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잘 좀 네. 배워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녹화 들어가야 되니까 네. 끊어요. 아니 끊었어요. 뭐 아름다운 정말 경쟁이었고 사실 국보 같은 거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. 보물 1호 뭔지 아세요? 까르띠에 대답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사실 우리도 몰랐어. 네.